시골에 있는 학교였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는 전교생 120명, 전 학년별로 다한 반씩밖에 없어. 이제 우리 반은 15명, 제일 많을 때가 17명이었어. 바로 앞에 산이랑 논밭 있고 내 친구 막소 키우고 있고. 다슈코리아에서 립밤을 10개나 보내주셨거든요. 새거 하나만 까겠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거에서 선물 받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무래도 요번에 남자들 립밤 바르는 법 그게 조회수 막 100만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인스타에서. 다슈에서 그걸 본 거 같아. 근데 거기서 립밤을 그 니베아 거 그냥 편의점에 팔고 있는 브랜드 거를 쓰고 있었어. 근데 그거 보고 생각나셨나봐. 그래서 주신 거 같아요. 어? 이거는 색깔이 검은색이네? 신기하네? 소신 발언하자면은 저는 컬러 립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입술 색깔 좀. 어? 괜찮은데? 아니 이건 회색이잖아. 아 이렇게 하니까 진짜 광고 같네? 여기는 핑크색으로 나와. 뭐야? 아 립밤 이런 거 많아? 좋다. 그럼 나 이거 쓸래. 그거 되게 촉촉해서 기분 좋은데? 야 그럼 이거 얼굴에 바르면 볼터치 되냐? 와 진짜 신기하다. 나 이런 립밤 처음 봐. 만취 느낌? 아 여러분들 아 당으로 모르겠고 짠해. 착색 오래 남아가지고 닦아도 있네. 머리 안 이쁜 날엔 모자 쓰는 게 훨씬 낫다. 옆머리도 한번 정리하고 싶다. 아 미용실 가기가 너무 귀찮아. 머리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8월 5일이다 원래 얼마나 자주 가요? 저 원래 미용실 가는 거 귀찮아해서 진짜 오래 안 갔을 때 1년 동안 안 갔어요. 동네가 약간 시골이어서 미용실 가려면 버스 타고 한 40분 타고 시내를 갔어야 돼. 에이 그냥 모자 쓰고 다니면서 머리 길러야겠다. 그때도 약간 머리 이런 느낌으로 그냥 길렀어. 40분 걸려서 가도 읍내 아님? 진짜 읍이었을걸? 삼중면이네. 진촌리 읍까지는 아니네. 나는 백석읍 출신입니다. 요즘에는 읍 가도 롯데리아 이런 프랜차이즈점들이 좀 있어요. 내가 그때 살 때는 진짜 카페도 별로 없었어. 양주시 백석읍 시골에 있는 병원인데 서울 정형외과 막 이런 거 있고 롯데리아는 다 있지. 롯데리아도 나 고등학교 될 때쯤 생겼어. 고등학교 될 때쯤 롯데리아 건물 하나 짓더니 딱 롯데리아 되게 큰 거 하나 그냥 꽝. 학생들이 그냥 맨날 사 먹었지. 대리버거인가? 되게 싼 거 있어. 대리버거 감성 있지. 반장되면 돌리는 제일 싸니까. 반장되면 뭐 햄버거 돌리겠습니다 했던 애들이 있어. 난 초등학교 때 있었던 적이 있는데 시골에 있는 학교였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는 전교생 120명, 전 학년별로 다 한 반씩밖에 없어. 1학년 1반 있고 2반 없어. 2학년 1반, 3학년 1반 다 이렇게야. 그래서 같은 반 애들끼리 계속 학년도 올라가. 이제 우리 반은 15명, 제일 많을 때가 17명이었어 진짜 시골 학교.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골 배경의 학교들 있잖아. 그냥 그거야. 그냥 학교 나오면은 바로 앞에 산이랑 논밭 있고 내 친구 막 소 키우고 있고 아버님이 소 키우고 있고 진짜로 막 송아지 났다 하면은 축제 분위기 이런 건 아니어도 막 송아지 났다 이러면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시골 학교였어요. 그런 학교 이제 다니는데 햄버거 돌리면은 우리 반 16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큰 부담 안 돼. 내 자식 생활기록부에 반장을 기록하는데 몇만 원 나온다? 좋지. 할만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좀 있지. 시골 생활 재밌을 것 같음. 재밌었어요. 아 학교 생활 시골 때는 진짜 재밌지. 시골 학교 다 공통이진 않을 텐데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 내 그 뒷동산이 있었어. 그 학교 뒤에 이렇게 산이 좀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 가면은 우리는 그 외줄근해라고 여러분들 요따만한 느티나무 높게 있거든요. 거기 이제 줄기에다가 이제 밧줄을 묶어가지고 밧줄이 이렇게 있고 원래 근해는 줄이 두 개잖아. 근데 그거는 외줄이어서 줄이 이렇게 하나 있고 나무 작대기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 다리 두 개 껴놓고 줄 하나 잡고 이렇게 타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재밌는 게 여러분들 근해는 축이 가깝잖아. 놀이터에 있는 근해는 점프하면 닿을 정도로 축이 낮잖아. 근데 시골의 외줄근에는 여러분들 그 밧줄이 맨 위 저 느티나무 꼭대기에 있어서 장난 안 치고 한 7m, 8m 위에 줄이 달려있어. 그래서 그네 축이 크다 보니까 한번 타면은 그네가 그냥 여기서 슝 갔다가 여기까지 슝 갔다가 바이킹처럼 그래가지고 그거 높게 타면 진짜 개재밌거든. 진짜 무서울 정도로. 근데 우리 학교 외줄근에가 없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도전정신으로 인해서 외줄근에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간 거야. 동아줄마냥 타고 올라간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얼굴로 떨어진 거야. 외줄근에서 얼굴로 떨어졌는데 심지어 안경 쓰네여가지고 안경 다 깨지면서 이빨도 깨지고 얼굴도 찢어지고 그런 거야. 근데 생각보다 엄청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 나이에는 그 당시에 엄청 크게 다친 거지. 시골 애들은 진짜 강하게 컸지.
그래서 이제 확실히 근데 시골 애들이 좀 똘똘 뭉치고 이런 것들이 있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나 6학년 때나 아래 학년 01년생 5학년 애들은 반에 8명 있었어. 합창대회 하면은 사실상 그냥 아이돌 그룹이야. 진짜로. 합창대회가 아니라 약간 아이돌 그룹 감성이야.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근데 다크서클 보여? 아 그리고 이거 병민이 형이 선물해 준 겁니다. 아까 자랑이랑 자랑 그냥 다 했습니다. Check it out now. Yeah. 와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게 내 목소리가 여기로 한 번 더 전달이 되거든. 그 노이즈 캔슬링 버전을 바꾸면은 지금 내가 마이크를 통해서 내 목소리가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느낌이야. 마치 내가 여기 대고 말하는 것처럼. 나 이것 때문에 이제 자동차 운전 안 하려고. 나 이제 지하철 타면서 노래 들으려고. 진심. 에어팟도 그러잖아요. 아이 그 다르지. 에어팟 프로? 다르지. 그거 가방에 메고 다니면 혼자 도망가가지고 저번에 에어팟 귀에 꽂았는데 에어팟 몸통은 날아가가지고 죽다 울면서 당근마켓에서 그 몸통만 다시 샀었는데 그거랑 다르지. 같은 거 그거. 이거는 이렇게 걸면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나랑 같이 도망가지. 저거 돼지새끼야 그거지. 맞아요. 그 이번에 쇼츠로 떴었던 제가 썰풀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술자리에서 오킨 형이랑 이제 같이 있었었는데 제가 어떤 분 에어팟 맥스를 이렇게 빌려 썼어요. 이렇게 진짜 안 들리는 거야. 그치 그 술자리 그 수근수근 되는 게 다 사라져. 그래서 형 이거 진짜 개지려요. 그랬더니 에이 짜지마 이래서 형 싹 씌워드렸지. 이러고 쓰고 있었어. 이러고 옆자리에서 내가 이제 옆에서 야 이 돼지야 이랬는데 형님이 아 형님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넘어가서 이제 다시 내가 이거 쓰면서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좋네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쓰여드리러 이제 다시 도망갔어. 그래서 거기 있는 술자리 형님들이랑 형님들 다 나한테 욕 먹었음. 바로 쓰여드리고 형 안 들리죠? 야 안 들리지? 안 들리지? 야! 이러고 바로 또 옆자리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쓰여주고 내가 이제 와 이거 진짜 좋다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돌려드렸었는데 병민이 형이 그게 또 기억에 남았나봐. 병민이 형이 또 영동아 너 결국엔 그 에어팟 맥스 샀냐 안 샀냐 이러시길래 형님 그거 진짜 개비싸서 전 못 샀습니다. 고민 중에 있다가 못 샀습니다. 갑자기 형님이 이제 싹 깜짝 선물로 주셨거든요. 심지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나는 딱 에어팟 맥스 하면 요 약간의 그 스페이스 그레이? 이걸 무슨 색이라고 말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요거 차콜 색깔 요거 사고 싶었는데 그 술자리에 있었을 때는 다른 분 건 그거 핑크색이었거든. 회색을 또 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놀라버렸습니다.